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미국 인텔 이어 마이크론도 가세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인 일본 키옥시아, 옛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낸드 플래시 시장 경쟁이 완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계의 호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 키옥시아는 연내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주들이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네.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또 인수 협상에 대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더 힘을 받았는데요. 반도체 주 동향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왕의 귀환이죠.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야죠. 지금 시점에선 조정 오래 받았고 그런 쪽에서 실적 전망 높아간다. 당연히 비중 늘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동향들 대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지수 대비 밑에 있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시장을 좀 맞춰갔던 건 SK하이닉스죠. 그 정도는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부진했고요. DB하이텍은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다가 이제 올라온다라는 쪽에서 이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봉과 삼성전자의 주봉과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주봉과 함께 어떤 수급별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특히 지난 거의 작년에 고점 때 부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줄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근래들에서 외국인 지분은 최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저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팔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기조로 봤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멈추고 살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게다가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하는 탄력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덜 팔고 관망하다가 이제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단식의 상승세 이후에 다음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계속 바라봤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회복과 함께 오는 경기 민감주 쪽의 흐름을 챙겼다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됐었죠. 64.7까지 나옵니다. 60대를 훨씬 넘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는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봤는데 조금 이제 첨단 기술과 함께 좀 바뀌는 쪽은 네. 독일 쪽이 사상 최고가 요즘 나오고 있죠. 게다가 베트남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제조업과 관련된 전방 산업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변화가 그를 또 맞춰가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간재 역할인 반도체는 상당히 또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 쪽에서 또 1분기 실적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미국 쪽에서 좋아지고 있고 또 이 제조업 기지,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 역할을 하는 독일과 베트남 꼽아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빼십니까? 우리나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지난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백신 CMO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중요한 그런 뭐 물자라고 할까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하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부각이 됐는데 네. 반도체 관련 업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슈퍼사이클 많이들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여기에 패권 다툼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뭐 등등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다. 각국에서 네.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너무 중요한데 네. 그 너무 중요한 부분을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아직 못 올랐습니다. 그럼 기회 요인이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솔직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죠. 왜요? 시장 3위 업체를 보고 거기 나온 실적 가지고 시장 1, 2위 업체가 거기 들썩인다. 그러면은 이게 역전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그냥 먼저 실적 발표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익 시장 기대치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2분기를 더 자신 있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서 6월 달 DRAM 가격은 전분기 평균 대비해서 한 15%는 오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모바일보다 PC용이나 서버용, 특히 아마 서버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변화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일단 DRAM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변화를 이끌어가는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인데, 게다가 반도체 업황 또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DRAM 가격과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는 PC용 중심으로 DRAM 가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았는데, PC용보다는 지금 약간 모바일용 글로벌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과 모바일용 쪽이 조금 더 연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스마트폰 덜 팔렸죠. 근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어떤 DRAM 쪽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아마 적어도 지금 가격대는 2분기 들어오면 아닐 것이다 라는 쪽이, 특히 고정거래 가격의 변화는 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도체 부문별 실적과 관련된 가격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DRAM 같은 경우는 서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고정거래 가격 아마 40%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트렌드 포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단순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30, 40%는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셔야 되겠죠. 게다가 낸드 플래시가 가장 좀 늦는데 아마 이쪽도 이제 반응을 2분기부터는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또 파운드리죠. 이쪽 때문에 TSMC가 거의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한 매출은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빠지는 게 없네요. 다 좋네요. 그러면은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반도체 투자 강화되는 얘기들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전략들이, 제조업을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번에 나왔던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금 22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지난 1월 달에 공표를 했던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액 공제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네.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할 만하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려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우리 파운드리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제기했던 가장 또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쪽에 500억 달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겠다라는 쪽인데, 이거 말고 2차 전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격화되는 게 아니냐, 미국도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급자 네. 우위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그만큼 먹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도 뛰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업황의 호황을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인프라 투자 계획에 반도체 제조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에서 네. 한국과 대만과 손을 잡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죠.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예. 공장 지으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만큼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네. 너희들은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쪽에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경제 논리는 뒤로 하고 약간 이제 동맹의 논리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네. 유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논리를 다시 세워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한테는 수혜라고. 당연히 수혜죠. 예, 볼 수 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적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7일에 실적 잠정치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네. 전망 어떻게 반도체 주들 나오고 있나요? 네, 분기별 실적 동향 일단 표로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예고로 1분기에 삼성전자가 8조 6천억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앵커님은 더 나올 것 같으세요? 덜 나올 것 같으세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배팅인가요? 네. 이거 전망해도 되나요? 내기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10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와, 네. 예. 한 30년 반도체 쪽에서 연구했던 네. 연구원의 저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10조까지도 전망합니다. 예,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어떻게 네. 되는지. 네,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일단 9조 원대는 훨씬 넘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계속 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 지금 분기별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추이를 봤을 때 1분기 8조 6천억, 2분기 9조 6천억, 3분기가 13조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분기 실적을 뭐 생각보다 적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실적들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향의 분기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이 저점이겠네요. 네, 그런 관점 쪽에 실적 동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밸류를 보게 되면은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16배 수준, 그리고 또 PBR이 1.9배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삼성전자 예전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항상 실적이 성장하는 쪽에서 높여가는 PR, 그래 즉 나머지 그 미국에 보여주던 성장주나 기술주처럼 고 PR을 가면서 성장을 계속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실적이 더 좋게 발표된다. 그러면 PR이 상대적으로 살짝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고무적인 숫자는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이번 분기 실적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1조 3천억까지 나오면서 또 쭉 보게 되면은 3분기가 가장 좋죠.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숫자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SK하이닉스 지금 이번에 15만 원은 고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PR 11배 수준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면서 보시는 게 맞는데 배당은 아마 그렇게 기대감이 높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 잘해서 또 인텔 사업부,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부분들을 돈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타이트하게 현금 관리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수 자체도 지금 최근에 이제 올선 상승하면서 어제 종가가 3,087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즌을 지나면서 3,100선 안착 가능성도 좀 보시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네. 반도체주 체크 포인트 알아볼게요. 삼성전자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뭐 다 좋은지 알고 있는데다가 업황도 좋고 뭐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금 뭐 현재 상황만 제외를 한다면은 뭐 좋습니다. 가전도 좋고. 근데 8만 2천 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뭐랄까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20년 만에 고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키옥시아 인수권 아니었으면 이 가격 SK하이닉스 못 왔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유튜브에 네. 계시거든요. 네. 반도체주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키옥시아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상장한다. 당연히 수혜겠죠. 그와 함께 또 낸드 플래시 사업자가 이제 또 정리가 됩니다. 과거에 10개에서 만약에 5개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공급자 우위를 또 확실히 변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또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떼고요. 삼성전자 이제 9만 전자, 뭐 네. SK하이닉스 15만 닉스 이쪽을 다시 시도를 하면서 제가 보기엔 4월 중에 3,200선은 3,100선이 아니라 3,200선은 훨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좋으면 또 소부장 쪽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국산화 성과 잘 내고 있는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이라든가 또 대표적인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쪽은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무거웠다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테크윈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올 텐데 하반기에는 또 DDR5가 또 주력적인 변화로 바꿀 겁니다. 그때는 또 이슈를 삼아서 제가 한번 DDR5 관련된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마이크론 쪽에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 이것과 함께 인수가 되든지 아니면 IPO가 되든지 이 키옥시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의 수혜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양대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언급해 주신 그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